안녕하세요. 어제 하드포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코인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2시가 지났으니까 그제네요. 이 코인은 나온 지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뜨지도 못한 코인입니다. 그 뜨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인 이름입니다. 코인 이름이 mintme.com 코인. mintme.com 코인. 이게 코인 이름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름 때문에 뜨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코인 자체가 다른 이더리움이나 기타 지난 알트코인들을 하고 견줄만하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민트미닷컴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닝 풀스테이츠에 가보시면 새롭게 하드포크 됐죠. 뉴.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풀이 안 보였는데 오늘 한국 풀이 보이네요. 한국에서도 이 코인에 관심을 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블록 높이는 8,000, 딱 8,000이네요. 지금 현재 시간. 금액은 0.0024달러. 거래소는 한국도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민트미닷컴 코인이고, DApp 기술을 갖고 있고, ASIC 내성이 있고, CPU 채굴입니다. ICO가 없고, 에어드랍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고요. 이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CoinIMP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채굴기를 개발한 팀에서 만든 코인이에요. CoinIMP는 무료 자바스크립트 마이닝, 브라우저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바 명령어를 써서 웹 브라우저에서 마이닝을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모네로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주요 특징이 모네로는 익명성인데 얘네들은 투명하다고 합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요. 10초 블록 시간이라서 직접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 및 D앱이 가능하고요. 요 정도 내용이고 많이 기대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마이너이기 때문에 CPU 리소스를 크게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채굴을 해보니까. 보시면 지금 현재 채굴 중이거든요. 근데 리소스를 크게 먹지를 않아요. CPU 온도도 굉장히 낮아요. 50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인터넷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기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채굴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마이닝이기 때문에 인터넷 창을 너무 많이 실행시키면 아무래도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사양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채굴하는 방법을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갑부터 받아야겠죠? 홈페이지에 get 지갑으로 가시면 GitHub으로 가셔서 이두 번째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다운을 다 받으신 후에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PC 보호가 뜨면 추가 정보 눌러 주시고 실행. 네, 이렇게 민트미 코인 지갑을 실행시키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글로 바꾸시려면 여기 체인지 랭귀지 가셔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지갑을 생성해야겠죠. 여기에서 지갑 생성으로 가시고 지갑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키스토 파일을 생성하는 것과 이모닝 문구를 생성하는 겁니다. 두개다 해놓으시면 되세요. 우선 키스토 파일을 생성을 클릭하시면 안전한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지갑 생성 클릭하시면 키스토 파일이 나옵니다. 이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잘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주의문이 있어요.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주시고 종이 지갑도 받아 놓으시면 좋죠. 그런 정보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키스토 파일을 받으셨으면 보기 보내기로 가셔가지고 지갑 접근 방식을 선택하라 그러죠. 키스토 파일, 지갑 파일 선택, 아까 받아 놓은 키스토 파일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셨던 거 넣어주시면 이렇게 생성된 지갑이 나옵니다. 지갑 정보 보기 가시면 주소 여기 클릭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갑이 완성됐습니다. 그다음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야겠죠. 마이닝 프로그램은 마이닝 풀스테이츠 가셔가지고 저는 어저께 공식 풀을 썼는데 한국 풀로 가셔도 돼요. 일단 미국 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풀로 가셔서 헬프 가시면 여기 마이너가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윈도우 64 모두 표시하시고 위험한 파일 보관 계속 다운로드 압축 다 풀고 폴더 되셨으면 자 그럼 세팅하는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존에 채굴하는 거는 끌게요.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들이 나옵니다. 여기 스타트를 클릭하시고 오른클릭 편집 누르면 메모장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풀로 가서 아까 헬퍼에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여기 풀 이그젬플 있죠? 풀 이그젬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해주세요.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메모장에 요 가운데만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자기 지갑 주소를 받아야겠죠? 기존 지갑에 있는 주소 복사를 클릭하시고 복사됨으로 뜨죠? 제로부터 유 띄우고 주소 들어갑니다. 주소만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게 미국 풀 주소인데 이걸 한국 풀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한국 풀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미국 풀을 썼기 때문에
저도 한국불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갑 주소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Start File, 더블 클릭. 그러면 채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마이닝 프로그램이 뜨고 New Job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스피드가 뜨면 마이닝 풀에서 자신의 채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닝 풀로 가서 유어 스테이츠에 주소를 복사해서 룩업 해주시면 이렇게 채굴 현황이 떠요. 이렇게 채굴이 잘 되고 있습니다. 채굴량은 제가 그제죠. 24시간 측정해 본 결과 지갑으로 페이드 되는 거는 약 5개 정도 페이드가 되고 남은 게 1개 정도 남아 있으니까 24시간에 6개 정도의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양에 크게 지장은 많이 안 받습니다. 저사양 컴퓨터도 얼마든지 채굴 가능하십니다. 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CPU가 어느 정도 가연은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국풀하고 미국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미국풀밖에 안 써봤어요. 지금 한국풀로 주소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풀 주소만 바꾸면 되죠? 웹부터 3333까지 복사해 주시고 배치 파일 오른 클릭 편집 풀 주소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한국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우, 빠르네요. 어휴,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풀의 채굴 상태를 또 봐야겠죠. 주소를 복사해서 한국풀에 붙여넣기 조회. 해시는 붙으면 높아질 거고, 지금은 기여도가 0.5 정도 나오네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풀에서 얼마나 채굴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mintme.com 코인 한번 살펴봤고요. 이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채굴을 돌릴 수가 있고, 채산성도 유지할 수 있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민트미닷컴 코인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잘못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날씨 계속 더워지는데 컴퓨터 발열 관리 잘하시고 항상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